웅기에 날삼재 웅기예요. 네. 날삼재 웅기인데 그 웅기에서 언니가 성주군도 들어와야 할 웅기인데 제복을 받아야 될 웅기인데 언니가 지금 그 제복을 못 받고 시내 바람이 부니 조상 바람이 불다 보니 언니가 자꾸 몸수전으로 치는 격이거든요. 금전도 금전인데 언니 몸으로 치는 격이고 언니는 혹시 묘 산이나 뭐 저기 뭐 묘를 건드는 게 있나요? 저희 쪽이 말고, 아이, 친가 쪽에서, 선산을 팔았었거든요. 네, 그랬었어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서 지금 상문 바람에 묏바람이 들어와서 언니가 자꾸 몸으로 치는 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언니가 되는 수전이 하나도 없고 자꾸 몸으로 자꾸 그러니까 다치거나 아니면은 그냥 골골골 하거나 자꾸 그런 식으로 가거든요. 언니는 이거 꼭 풀고 가셔야지 안 그러면 언니 더 힘들어질 것 같은데? 그래요? 그것 때문에 저희 아이가 더안 좋다 그래가지고 한번 상담을 받아본 적이 있었거든요. 여기서 더 많이 바람이 치고 지금 산바람 묏바람을 치고 들어오는 형국이거든요. 아이가 몇 살이야? 애기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요. 3학년? 10살. 10살? 아휴. 언니는 이거 빨리 풀어내야 되겠다. 저는 사실 저보다도 저희 아이가 걱정돼가지고 신청을 하긴 했었는데요. 네, 아이가 어려서 봐주실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뭔지는 모르겠는데, 언니, 아이도 저거 한데, 아이, 지금 언니도 언니지만, 이 아이가 바람이 불면은 힘들거든. 근데 애기들은 다치면은 제일 마음이 아프잖아. 그쵸? 근데 아이가 또 10살이다 하니, 지금 이렇게 봐서는 조금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언니도 언니인데, 어? 언니, 들었으면은 안 좋은 거는 풀고 가시는 게난 제일 현명한 것 같아. 너좀 풀어냈으면 좋겠고, 그래야지 아이가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제 쪽이 아니라 저희 전 시댁 쪽인데도 저한테 상관없어요. 이렇게 피해가 오는 건가요? 자손이 있잖아. 자손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자손이 없으면 뭐 굳이, 어? 근데 여기는, 그런데다가 언니네, 그러니까 친정 쪽에서도, 친정, 그러니까 외가 주력에서도 바람이 치고 들어오잖아. 외가 쪽에서도요? 어디 조씨예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바람은 불었는데 거기서 같이 불어오는 바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언니가 되게 힘들고 자손도 탈이 자꾸 생긴다 소리가 나오거든. 언니는 풀어내지 않으면 좀 힘들어요. 진짜로. 무당말 괜히 허투루 흘리지는 않았으면 좋겠어.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저희 아이만 문제인 줄 알았는데, 저까지 문제라는 거는 처음 들어서. 작년에 진짜 사고 많이 나고, 많이 다치고 했었거든요. 언니가 이거를 잘 정리를 해놔야지, 잘 풀어내야지, 언니가 좋은 운기 받아서 괜찮은 것들이 좀 들어올 일이 있는데, 지금 언니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언니가 뭐 이동수를 잡을 건지, 아니면 뭐 문서를 잡을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보이는 거는, 안 좋은 거보다는 좋은 쪽으로 갈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안 그러면은 이게 잘못하다가, 까딱 잘못하다가는 언니가 올 하반기에 관제가 들어올 일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관제는 어떤 건데요? 경찰서 왔다 갔다 하는 게 관제죠. 뭐 법원 왔다 갔다 하는 게 관제고. 그렇게 일이 좀 틀어질 일이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서 풀어야 되나요? 그렇게 따지면은 언니는 산바람, 묏바람을 좀 재워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자손을 좀 다스려 놔야 되니까, 재워서 뭐, 제가 봤을 때는 좀 일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곳이요? 언니네는 그냥 해서는 안될것 같아요. 그러면요? 뭐, 조그만 걸로 동동동 해서 되는 집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거 한두 번 들은 얘기도 아닌데 빨리빨리 해야지. 그래야지 본인도 본인이지만은 아기가 편안하지 않겠어요? 자손이? 아이들은 한순간이야, 언니. 아침에 한순간이야. 그러니까 그돈몇푼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없어도 살고 있어도 살아요,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니까. 그래도 어쨌든 언니네 가내가 좀 편안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실 그래서 기도를 한번 했거든요. 네네네. 작년에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아이는 많이 좋아졌는데, 네네. 제가 그 기도를 하고 나서부터 사고가 계속 났었거든요. 언니는 그냥 동동동 해서 될게 아니야, 언니네 집은. 저 간단하게 하진 않았는데요. 그건 난 모르겠고, 네네. 그래서 언니네는 좀 다스려 놔야지 언니가 편해질 것 같아, 올 수전부터. 네네. 고비가 좀 오실 것 같아요. 작년에 너무 힘들었는데 그것보다 더 크게 올렸어요, 네네. 나요. 네네. 그러면은 네네. 그래야지 제가 이제 편안해지고 네네. 이제 사고가 자손도 나지 편해. 않고 네네. 자손도 그러면은 편안해질 거예요. 네네. 안 그러면 언니가 또, 뭔지 모르게 놀랄 일이 좀 많이 있고, 조금 소리 날 일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네네. 올해는 언니가 정월달에 좀 치고 갔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 전에 했는데. 네, 어차피 작년에 한 거랑은 또 개묘년이랑 갑진년이랑 운기가 틀리잖아, 언니. 네. 근데 올해는 언니가 합이 들어온 운기이기 때문에 어쨌든 좋아야 되는데 까딱 잘못하면은 이 좋은 운기가 나쁜 운기로 변형이 돼서, 네. 안 좋게 흘러갈 수가 있거든. 네. 그치. 그러면 올해는, 선심장 네, 그 늦바람 불었다고 해서 네네. 그것도 기도로 다 풀어냈는데요. 네네네네. 그러면 그거를 한번더 해야 된다는 그건 말씀이신가요?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보이는 대로 하기 때문에 네. 그거는 제가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어요, 언니. 네. 그리고 제가 지금 네네. 그 아시는 분이 그 삼재라고 해서 부적을 써주셨거든요. 근데 네네네네네. 그거를 이제 지니고 있으라고 해서 지니고 있기는 한데 네네네네. 제가 그거를 지니고 있으면서 네네. 그 평소에 네. 자꾸 그 기억은 안 나는 그런 네네. 개꿈 있잖아요. 네네네네네. 그냥 지나가는 꿈 그런 거를 많이 꾸는데 그것도 조금 영향이 있을까요? 아니면은 제가 그냥 조금 예민하게 받아들여서 그런 게 생기는 건지. 그거는 언니, 뭐, 어떻게 보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일 수도 있는데, 지금 네. 내가 그랬잖아. 언니네는 그냥 동동동 해서 저거 할게 아니라, 언니네는 언니네가 분명히 신의 기운이 있어요. 신의 바람이 있어요. 그리고 조상을 좀 봐야 되는 거고, 언니네는 뚜껑을 열어봐야지 정확하게 제가 말을 할수 있을 것 같아. 안 그러면 그냥 이타부타 얘기해봐야 별로일 것 같고, 언니는 어쨌든 저거 아니더라도, 다른 데 가서라도 언니는 꼭 일을 좀 하셔서 풀어내셔야지 언니도 편안해지고 자손도 편안해지고 그리고 언니가 올해 성주운도 또 있기 때문에 그 운기를 같이 다스려서 가지 않으면 괜히 까딱하면 하반기에 분명히 관제수가 들어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잘 처리를 하셔서 가셔야 될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